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치 않다뇨. 언제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올곧은 마음을 유지해야 하거늘. 어, 알겠는데 지금 내가 좀 급해서. 무릇 선비란 새벽을 알리는 달그의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갖추고 존심 양성해야 하거늘. 아! 문자는 나중에 읽고. 내가 진짜 많이 급해서 그래. 내가 지금 물이 너무 필요한데 말이야. 여봐라, 여기 B씨에게 시원한 물을 대령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호수에 물이 필요하다고. 지금 물을 죄다 빼놨잖아. 아, 그 말은 지금 당장 호수에 물을 채워달라. 그치. 아니 돼요. 왜? 대왕 대비 마마께서 직접 명하신 일입니다. 내가 호수에 물을 채운다면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당신은 왕 아니야? 왕이 무슨 호수에 물 하나 채우는 거 마음대로 못해? 사고에 놀라고 걱정하신 대왕 대비 마마의 마음을 헤아려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나 또한 물을 비워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옳은데?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냥 사람 면전에서 계속 코를 막고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일이 멀쩡한 걸 보니 다행이요. 내가 걱정 많이 했어. 아, 예. 절절한 진심이 느껴지네요. 근데 B씨 말투가 원래 그랬습니까? 죽자 살아나니까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어? 사사장경 읽으시네? 오, 주혁이면 끝판왕인데. 남이 내 서책 만지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 아이쿠, 이미 만졌네? 기왕 더럽혀진 거 그냥 좀 봅시다. 어허, 부창부수 여필 종사라였는데. 여필 종부. 그래 말했어. 여필 종사라매. 여허, 음은 양을 거슬러서는 안 되고 자고로 아내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거늘.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 조선시대요. 아주 임금님 납셨네. 임금님이요. 아, 합성 좀 합시다. 생각보다 공이 넓네. 실수. 같이 타기 좁소. 그리고 B씨는 좀 씻도록 하시오. 출발하거라. 중전이 원한 대로 모두 가까이 들지 말라 하였소. 이제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믿기 힘든 말이긴 한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말이야. 여긴 무엇이? 아, 왜? 아. 꽃잎이구려. 뭐 여튼 충격받겠지만 최대한 들받도록 노력해봐. 나 사실은 남자야. 한 200년 후쯤 대한민국에 사는 건장한 사내라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져서 죽는가 보다 했는데 눈떠보니까 이 모양이야. 여튼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뭔 개소린가 싶겠지. 근데 당신 진짜 판단 잘해야 돼. 뭐 결혼이 한다 쳐도 전날 밤은 그건 진짜 아니지. 내가 남자는 참 취향이 아니거든. 이게 그쪽한텐 더 문제야. 난 이게 정체성의 문제잖아? 그쪽한텐 이게 사기 결혼, 범죄라고. 아. 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정말? 어, 당신 역사책에서 읽은 거랑 다르게 엄청 훌륭하네. 여봐라. 예, 전하. 어이에게 일러 B씨의 용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하게 하라.
걱정 마시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대가 쾌차하게 돕겠소. 믿지 마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아무리 정신이 나가고 광증에 엉망이 돼버린데도 나는 영원히 그대의 부군이오. 이런, 아직 몸이 성치 않군요. 여봐라, 서둘러 비씨를 처소로 안내하라. 예, 전하. 제가 한 잔 따르지요.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무슨 술을 좋아하시려나? 나는 술보다 안주를 즐기오. 이런. 아, 날이 날인 만큼 안주벌 세우지 말고 달려봅시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소. 이색.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술 부심 없는 인간 없어. 에이, 술 못 마시는구나. 딱 보니까 나보다 주량 한참 아래네. 잘 됐구려. 여기 있는 술이 다 중전 거요. 저거 완전 방탄조끼야. 뭐야? 그 어떤 공격도 먹히질 않아. 아, 그럼 술 게임할래? 내가 아는 술 마실 때 하는 놀이가 몇 개 있는데. 그래요? 369, 369? 369, 369? 구구단이 언제 들어왔더라? 몰라? 그럼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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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하, 자괴감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구나. 야, 너 왜 안 해? 뭘 어떻게 말이야. 놀이라 하여 기대하였는데 출석부만 외치고 영 별로군요. 까다로운 새끼. 그럼 본격적으로? 아니 그 본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인가. 뭡니까? 너야 말로 뭐야? 술자리에 운치엔 달빛이면 충분할 듯하여 불을 껐소만. 최초 이기적인 왕놈의 새끼, 시원자 푹신한 금침 위에. 어허, 중전. 중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오늘은 그저 잠을 청하고 싶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워낙 곱게 자라서 맨바닥에선 한숨도 못 자요. 하나만 줘봐. 난 3단 금침에서 한 단이라도 빠지면 못 자오. 왕보다 곱게 자랐을까. 가위나 확 눌려라. 그냥 센 척 하는 거지. 무엇을 말입니까? 어제 아무 일 없었잖아. 서운합니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한들 한 번뿐인 첫날 밤을 있다니요. 그래. 이해는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억 소실이 있었으니 그 여파인가 보군요. 불가능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연홍을 했습니다. 연홍? 그게 뭔데? 첫날 밤 금침 위에서 피를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다음 일정이 있어 이만. 아니 하던 말은 마저 하고. 마마 모시겠습니다. 쫄지마 장봉원. 저거 뻥카야. 내 마.
네가 그런 일을 겪어도 모를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절대. 왜 그리 보십니까? 아니, 참 애쓴다 싶어서. 국왕으로서 정사를 돌보는 건 당연한 것이야. 저 새끼 저거 일부러 자꾸 정사 타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소원해신 후궁직 공식을 마쳤으니 오늘 밤부터는 별궁에서 주무셔. 좋습니다. 나한테 할 말은 없으시고? 중전이 찾아왔으니 중전이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둘만 있으니까 이제 좀 솔직해집시다. 어젯밤 우리 좋은 시간을 보냈지요. 뭐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거참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로 하기 좀 뭐하면 우리 둘만 하는 수신호를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 뜻이야. 어때? 어렵지 않잖아? 응? 어허. 임금은 거짓을 말하지 않소. 물러가시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려나? 그러죠. 중전이 하는 부탁인데. 우리 서로 노타치 합시다. 질소. 들어준다며. 처음 듣는 말이오.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뭔 말인지 모르기에 실소. 잘 들어요, 주상전하. 노타치란 각자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그런 좋은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합궁한다 해놓고 그쪽은 별궁 가서 행복. 나는 여기서 행복. 그러니까 우리 노타치 하자고. 아, 하지만 실수. 아, 자꾸 왜? 어쩐지 중전의 태도가 불쾌하오. 이런 왕또라이. 또라이 다루는 방법은 또라이가 잘 알지. 그럼 내가 간밤을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 우리 복습 좀 합시다. 뜨밤, 오케이? 뜨밤? 뜨거운 밤. 오늘이 우리의 진짜 첫날 밤이야. 그렇다면 이러다 들키겠네. 임금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어, 조상궁. 그자가 예상보다 눈치가 빨라. 호위무사의 존재를 바로 알게 되면. 그땐 금유형도 사수하고 이중장부도 확보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죠. 그리 좋은 방법 있으면 지금 쓰시죠. 뭡니까 그 최후의 방법이란 게? 암살. 뭐야? 이 칙칙한 방은? 남장까지 하고 우리 뒤를 밟은 겁니까? 저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입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사사로운 정에 매실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합니다. 어디까지 들었을까? 생명의 위협이 처했을 때 나오는 첫 마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살려달라 애원하면 죽을 것이다. 모두 들은 것이니. 당신! 지금 나 죽이면 평생 후회해. 이게 끝이 아니야? 잠깐 줄 쳐봐. 잠깐 있어봐. 당신 오늘 완전 로또 맞은 줄 알아. 봐봐, 유지, 네 거. 시간을 끄는 건가? 오, 뭐야? 도둑 아니야? 아이씨, 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는 알고 이래? 나는 충전이라 밝히겠지. 특전사 부대 출신이다. 댄병, 야, 취사병이라고 다 같은 취사병인 줄 알아? 특전사 부대 취사병은 시칼로 귀신도 잡는다 이 말이야. 댄병,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덤벼! 저리 이상한 소리를 어찌 저리 진실된 눈빛으로. 수상해, 아무래도. 수상해, 아무래도. 마마, 이제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이놈이야말로 제일 못 믿을 놈이지. 동서고금 시대불문, 아내 살인 사건의 가장 강력한 용의자는 남편. 혹여 잠결에라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나 자는 동안 뭔 짓 하는 거 아니야? 잠들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야! 이봐! 왜 이래?
이러다 죽겠네. 야, 일어나. 아진아, 네가 또 날 구했구나. 고맙다. 이게 미쳤나 이게? 아진아. 중전. 그렇게 때려서야 어디 죽겠습니까? 그냥 냅두면 죽겠던데 어찌나 몸부림을 치는지. 내가 다른 여인의 이름을 불러 맞은 것 같은데 너무 괴념치 마시오. 그딴 건 노상관이니 나 좀 노타치 하지? 너 그 말이군요. 일이 일어나신 김에 희정촌에 가시든 별궁에 가시든 편하게 주무시고요, 응?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면 지중드는 이들이 고생하오. 아주 성군 나셨네. 고맙소, 중전의 칭찬. 어허, 중전. 욕심이 과하구려. 힘이 아주 넘치는구려. 조용히 자다 가라. 양보도 성군의 미덕이거늘. 웬 주환상? 중전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하라 일렀습니다. 나 술 끊었어. 그럴 줄 알고. 다과상 드리겠사옵니다. 제스민 차. 오, 향기가 참 진하네. 그때도 맡았어. 방안 가득. 소매에도 짙게 배어있던 이 향. 바로 네가. 최악의 상황엔 왼쪽 소매다. 바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딱 너. 이 차야. 좋아하니 다행입니다. 여태 내가 그걸 기억하는지 떠보려고 그렇게 달라붙은 거야. 마마,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세요? 식은땀까지. 괜찮아. 어제 밤을 샜더니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럴 때일수록 이 차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따르마. 물러가거라. 드시지요. 향이 좋습니다. 모르는 척해야 돼. 그래야 살아. 왜 이렇게 차를 권하지? 설마 독... 왜 그럽니까? 맛이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석수라를 드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공복이면 독이 흡수가 빨라. 그게 궁금한 거야. 요즘 부쩍 나한테 관심이 많네. 그간 바빴을 뿐 나는 원래부터 중전의 가문과 중전에게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럼 이거 드시죠. 애정행각 차원에서. 정 그렇다면 아닌가? 이런 개새끼! 애정행각이라기에 뭘 하려는 겁니까? 이거 놔둬야 돼! 내가 중전에게 독이라도 먹였다는 겁니까? 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다려 봅시다. 시간이 지나도 중전이 무사하다면 나의 결백이 증명되니. 싫다면? 독극물은 혀의 마비 증세가 시작입니다. 혀가 굳는 듯하면 주저없이 손을 움직이시오. 내가 못할 것 같냐? 할 건 갔소. 그것도 무척 잘. 잘 봤소. 죽더라도 나 혼자 죽진 않아. 조심하시오. 잠결에 날 해칠 셈입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대체 뭘 먹은 거야. 궁금한 게 있어. 지난번 내가 별궁으로 간 날 밤 중전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가야지. 돌아가는 길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죽을 순 없지. 그날 밤 중전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위험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알았어. 뭐라 했습니까? 그날 밤 넌 날 죽이려고 했어.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어째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몰랐으니까. 네가 마시는 그 차 냄새 덕에 방금 알았으니까. 아쉽네. 진작 알았으면 네 숨통을 끊어놓는 건데. 대답하시오. 뭘 들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 네가 이 여자를 죽이려 한 그 행동에 대단히 정당하신 이유가 있으시다. 이 말씀이셔? 웃기시네. 내가 뭘 들어서건 네가 여자에 미쳐서건 날 죽이려던 네 눈 딱 하나야. 내가 너보다 약하니까. 내가 너보다 센 놈이었으면 그렇게 쉽게 덤비지도 않았어. 쉽게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약하니까. 그게 진짜 이유야. 자, 다시 해봐. 네가 그저 약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일 뿐이라는 걸 증명해! 본방사수 범영이다.